그래서 그때는 저도 많은 사람도 없어서 만났죠.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몇 살 차이 났어요? 아, 진짜 말하면 저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 아, 저 안해버리고 보면 안 되는데. 이번 신부님은 직장 생활을 아직 그만 안 두셨었는데. 그렇죠. 그럼 그만 두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직장은? 잘 다니는 직장 그만뒀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사지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클로 갑시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앞에 요거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2층, 3층은 주택이고 1층은 미용실인데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 인사예요. 요 동네에서 한국 사람 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알고 있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이 사장님의 여동생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라고. 차에 탈까요? 아,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신랑님 만나러 가죠. 우리 신랑님 지금 좀 심심하셨을 것 같아. 네.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베트남에 7년 전에 이제 처음 살 때였어요. 처음 여기 살 때 심심하잖아요. 이 친구 미용실 아내의 여동생을 저를 소개시켜 주고 싶었나 봐요. 오빠 여기 사장님 뭐 이렇게 여동생 또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많은 사람도 없어서 만났죠.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몇 살 차이 났어요? 아, 진짜 말하면 저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개념으로 저는 이제 했었는데 그 친구 위에 언니가 있어요. 네. 만약 그 언니를 소개시켜줬다면 저하고 결혼, 저, 제가 관심 갔었는데. 아내분. 아니, 아, 저 아내분이고 보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나이는 너무 어렸고, 그 누나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언니를 소개시켜주지 않고, 그 밑에 동생을 저를 소개시켜준 건데, 만약에 그 언니를 소개시켜줬다면, 아내분이 다른 분이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그때 좀 재밌었죠.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하는 베트남 말 표현이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나단 님이라고 한국에서 자라서 이제 흑인 분이 한국의 정서대로 말을 하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오신 신랑님의 직업이 수의사잖아요. 제가 수의사라는 베트남 말은 몰라요. 네. 근데 내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의사라는 말은 빡시예요. 네. 빡시는 의사인데 꼰쪼는 개예요. 네. 그래서 빡시 꼰쪼 그러면 개의사. 알아는 듣죠. 네, 네. 알아는 듣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베트남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베트남 말로 이번에 배웠습니다. 빡시 두이? 이게 수의사라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말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오빠, 처음에는 오빠는 빡시 꼰쪼 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말했어. 꼰쪼 빡시라고 했어. 루비야, 너 그거 네가 잘못 아는 거야. 야, 오빠가 빡시 꼰조 했지 꼰조 빡시 이렇게 안 했어. 지금 이 말뜻이 뭐면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어순이 반대예요. 빡시 꼰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개 의사라고 되는데 꼰조 빡시 하면 의사 개 의미가 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표현이 되는 거죠. 아, 뭐 개 같은 의사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이런 얘기 해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자,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죠. 짭새? 그쵸? 베트남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베트남 교통 경찰들은 노란 옷을 입고 있어요. 방은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야. 네. 꼰쪼는 개예요. 네. 베트남 말로는요, 꼰쪼방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석하면 노란 개색. 아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 저 남발 가린 거 보시면 왜 가렸는지 알겠어요? 왜요? 아, 불륜? 우리나라도 가려주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신랑님 나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님하고 11시에 약속했으니까. 먹은 거는 그냥 밖에 놓으셨다는 거죠? 현관에? 현관 어차피 여기 비상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제... 식사는 하실만 하셨어요? 네, 어제랑 똑같이 말씀하세요.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저 스카이 식당으로 안내를 해. 스카이 식당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살아요. 여기가 이제 한국어 거리예요? 그렇죠. 제 지금 우리는 맨 끝에 와 있어요. 한국 식당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랑님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네. 여기 괜찮아요. 베트남 음식은 좀 입에 맞으시는 편이에요? 중국 가면은 음식이 잘 안 맞아가지고 KFC 롯데리아 베트남식. 베트남 오시기 전에 이것저것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말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안 됐다. 아이가 4명이라는데 그럼 오실 때 이런 신부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준은 있으세요? 한국 사람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 저 이런 질문 해봐도 되나? 강아지들도 딱 보시면 성격이 다 다르나요? 아니 품종별로 성격이 좀 있어요. 품종별로? 네, 개를 키우는 사람 성격이 달라요.
다 보고 배우는 거. 저 우리 혜진이 집에 가면은요 이만한 아주 검정색 무서운 개가 있어요. 로또와일러. 로또와일러는 그 축견이라서. 이거 축견이에요? 네. 딱 보시면 아시네. 손으로. 라면 끊었어요. 오늘 우리 피디님이 그러는 거야. 아침 라면 맛있다고.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회사가 잘 맞는 거라고. 우리 그 라면 만든 회사가 맛있게 만들어놨고 루비는 물 조절을 잘했지. 아, 물 조절이 근데 90%예요 중요하죠. 핵심이야 핵심. 맛있게 드세요.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 시간을 기다리다가 친부님 모시고 아이온 가서 쇼핑하고 저녁 먹고 오늘 일정 끝. 자 가자 계산하고. 그럼 이제는 신부님 집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님 퇴근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신부님은 직장 생활을 아직 그만 안 두셨었는데 네. 신랑님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어제 이제 신랑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나 그냥 뭐 바로 그만두겠어.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신랑님도 이해해 주셨고 저희도 신랑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럼 그만두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 그렇죠. 직장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랑한테 이제부터 꼭 책임지셔야 된다고. 그렇죠. 잘 다니는 직장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부님이 한국에 가는 경우에 한국에서 일을 구하기도 하나요? 그러는 분이 더 많겠죠. 우리나라에 직업을 소개해주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신부님이가 대신은 아는 사람 예약해서 5시 반으로 회원에서 만나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는 5시까지 1시간 할 일이 없어. 부장님은 마사지 좋아하세요? 저희들은 다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사지를 한번 가볼까요? 혜진아 거기를 가자. 혜진이가 단골 서비스입니다. 우리 글로 갑시다. 제가 이렇게 좀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쉴 새 없이 바쁘시네요. 왜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된 일은 비슷한데 사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서 저는 최대한 신랑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죠. 아, 그러려면 이제 베트남 현지에 뭐가 있는지도 좀 빠삭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혜진이, 루비가 저를 다 도와주죠. 시너지가 좋네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베트남 현지인이 저를 얼마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랑님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그 피디님도 느꼈겠지만 저희는 저희 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신부들한테 너무 압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막 하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주고 신한테 설명을 해주죠. 신랑님들은 국제결혼에서 베트남 왔을 때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도 싶어들 하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대부분 이런 스탠스예요. 피디님이 베트남에 와서 신부를 만났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어요? 아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어요? 아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당연하죠. 아까 우리 신랑님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제가 저녁에 떡볶이 그런 데를 갈까요? 뭐 고기를 거머 이랬을 때 내 아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해줬으면 원하시죠. 어느 나라나 다 똑같네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불편한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 두 분은 지금 처음 출발했거든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그런 배려와 양보가 필요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다낭에 가면 유명한 베트남 남성들이 하는 마사지 가게가 있대요. 그곳을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남성들의 테크닉이 그렇게 좋대요. 무슨 테크닉이요?